네, 8월 5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주아주 쫄깃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상을 제작해야지라고 제가 아침 9시 전후 시점에 잠깐 앉았을 때, 캡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5만 7천 달러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자료 서칭하고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모처럼 되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급락하는, 공포스럽게 무섭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타이밍이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무섭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일단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렇게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무려 5만 2천 달러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포착됐다. 여기서 반등해주면 다행인데,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 자체가 간단치 않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가 억압을 받고 있는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뭐이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졌습니다. 5만 7천 달러도 깨졌고, 5만 5천 달러도 깨졌고, 심지어 5만 2천 달러대까지 지금 갔다 와서 5만 3천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반등해주면 다행인데, 여기 깨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체, 자본시장 전체 상황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추매를 더 했는데 그러면서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의 시장 대응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 34였던 게 26으로 빠지면서 공포 단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업데이트가 되면 26에서 더 빠져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7%를 지금 뚫어내려낸 그런 모습을 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충격적인 급락세를 보여준 데는 크게 다섯 가지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우려죠. 리세션, R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금요일 미국 노동 데이터 발표 이후에 침체 우려가 고조됐고, 지금 주식도 힘들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직격탄을 맞고, 위험자산 시장이 상당히 쫄아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에서 이런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 2억 3,700만 달러 순유출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한 거. 일부 경합 지역에서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넘어선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대통령을 내건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참 짜증나는 거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함께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 가능성, 이 멘트를 지금 날려버렸고, 안 그래도 시장 어수선해 죽겠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면서 자본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제네시스 이슈도 있죠, 지금. 마운트 곡스 채권 분배 이후에 제네시스가 이 채권자들에게 암호화폐 배분을 본격화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또 추가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지금 미국 뿐만 아니고 일본 증시 엔화 상황이 또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재료로서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심란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뭔가 반등 모멘텀이 갑자기 훅 하고 등장해 줄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의미 있는 경기 침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기보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재료 한 방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게 어떤 반등 모멘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재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주 동안 무려 13%가 하락했습니다. FTX 파산 이후 최대 주간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빠진 것까지 하면은 정말 모처럼 단기간에 한20% 급락 이렇게 또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 밑으로 빠졌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 3개월 최대 순유출을 보여주고 있고, 이 3월에 73,700달러 전고점 경신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와 해리스가 맞붙으면서 정치권이 이른바 시계 제로에 빠진 것도 포함이 된다. 각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물량을 매도할 거라는 우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이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란하죠. 심란한 재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만 겹쳐도 짜증이 나는데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 중독 리스크까지 다싹다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가 비교를 잘했죠. FTX 파산 이후 최악이라고. 최악의 주간 하락폭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은 그때 그 시절 느꼈던 지랄도 풍년이었던 그해 가을과 상당히 비슷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아주 많이 어수선합니다. 라켓시 우패드의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63,800달러가 깨지면서 중요 지지라인인 55,7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 55,700달러 이후 지지라인은 53,400달러. 여기서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63,800달러 위로 반등할 경우에 64,900달러가 가능하다. 다시 박스권 안에서 놀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언급을 했던 53,4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깨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54,5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주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더 딥의 영향인지 뭔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다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지수이동 평균 터치를 했는데, 과거에는 항상 요게 주요 바닥 신호였다. 지금 터치했으니까 과거처럼 갈 거다. 터치하면 갔다. 터치하면 갔다. 터치하면 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거의 왔다라는 거죠. 크립토 로버, 비트코인은 항상 장기 횡보를 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0일 이상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올타임 하이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구간은 확장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추세선 지지라인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5만 달러 밑으로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 잘 만들고 결국에는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느꼈던 이 공포스럽게 참 무섭게 빠진다 라는 상황이 다시 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적으로는 봤을 때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죠. 맥스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꽤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간 종가 6만 달러를 회복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6만 달러 위에서 놀다가 다시 8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6만 달러 밑에서 종가가 나올 경우에는 상승하기 전에 이 추세선 지지라인 여기를 한번더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할 거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4만 7천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숫자가 지금 나와줬습니다. 예, 4만 7천 달러. 좀 무섭죠. 7만 3천 달러 우리가 봤는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7만 달러를 봤는데, 갑자기 4만 7천 달러 얘기가 나오고, 얼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지금 가능성이 좀 생겨버린 거잖아요. 일간 종가 6만 달러가 실패를 했으니까.
이런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의 마지막 구간을 이런 걸로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다시 엄청난 걸 바라봤으면 또 엄청난 상황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좋겠죠.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쫄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 겨우 반감기 이후 7% 지났어. 이제 겨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더갈 거야. 늘 그랬거든. 그래서 아직 반감기 해빙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른바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쫄고 그래? 원래 여기선 흔들려. 원래 흔들려. 그런데 이번에 좀 길죠, 지금. 150일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약간 특이한 사이클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이전에 올타임하이를 만들어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월가에 출시가 된 상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주요 대장들에 대한 전환기적인 인식 전환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과도기 ING 상황인 거죠. 역사적으로 8월은 항상 빨간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8월에 조금 비트코인이 빨가면은 힘이 좀 빠지면은 이럴 때 알트코인들로 유입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참 재수없게 경기 침체와 거시경제적인 리스크와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리스크 이게 지금 싹 같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리스크도 더해지면서 전체 시장 자체가 그냥 압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조금 우리가 반등 모멘텀의 재료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8월 5일로 예정된 지금 해리스 캠프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라운드 테이블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그래서 로칸나 하원 의원이 주도를 하고 이번에 되게 상징적인 인물들이 더 참여를 합니다. 아니타 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수석 고문이면서 이번에 해리스 캠프로 합류를 했고 라일 브레이너드 경제 참모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의미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백악관 경제 참모가 지금 함께 참석을 하는 상황. 상징성이 더 높아졌고, 그게 지금 현지 시간으로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멘트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를 앞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표심까지 확실하게 조금 붙잡게 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민주당으로서는 캠페인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톡하놓고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 미스였다. 암호화폐 업계의 이런 혁신적인 측면을 바이든 행정부가 간과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리스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혁신 산업을 이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한 거 솔직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하고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떤 멘트든지 긍정적인 게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 준다라면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달러 위로 자리할 수 있는 정도의 힘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거 하나가 조금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라면 이제 9월달, 9월 18일 FOMC 금리는 인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를 수는 있죠. 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라도 위험자산 시장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8월, 9월을 우리가 조금 멘탈 단단히 잡고 잘 버텨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트코인들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비트코인 5만 6천 달러대 캡처를 한 건데 비트코인이 뭐 5만 2,300 달러까지 지금 갔다 왔으니까 알트코인들 정신없죠. 이더리움도 무려 2,500달러. 아, 정말 아쉽습니다. BNB 470달러대, 솔라나 130달러. 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0달러였는데 아쉽죠.
XRP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XRP 다시 0.5달러를 반납을 했고 도치코인도 0.09달러대, 카르다노가 0.33달러. 카르다노도 참 아쉽습니다. 열성 홀더분들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로열티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재미를 좀잘못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에서 메이저들,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메이저들도 직격타를 맞고 있는 상황. 지금 한 시간 동안 줄줄이 빠진 거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빼고 아주 선명하게 시장이 지금 블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피가 유혈이 낭자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액션으로 옮기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5만 3천 달러 깨지는 거 보고 부랴부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심장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약간 쫄깃쫄깃하죠. 그래서 이럴 때좀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너무 쫄아서 패닉셀하기에는 분명히 반대급부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투자 시장은 그걸 우리가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항상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그 반대급부를 내 멘탈과 맞물려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이 쉽지 말도 쉽지 않고 행동은 더 훨씬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당연히 자산 시장이 빠지고 있고 내 지갑이 흔들리는데 마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투자 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이런 상황들조차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 조금 길게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투자자로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뭐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모든 투자 시장이 이게 투기, 베팅, 도박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도박성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정말 어지간한 전문 트레이딩 경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전략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개미들이 좀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새삼 든 그런 월요일 아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거든요. 알트코인은 거의 바닥을 친것 같다. 주간 RSI가 빨간색 신호를 보였을 때, 요때 대부분 빨간색 신호를 보이면 얼추 매수세가 달라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가 대부분 바닥이었다. 이건 8년 반 동안 6번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6번 중 5번은 알트들이 바닥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90% 확률이라는 거죠.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번 사이클 끝났다라고 다소 징징대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판단을 하면 돼요. 이번 사이클 끝났다라고 하면 뭐 익절이 됐든 손절이 됐든 뭐 사이클 끝났다 확신하시면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응을 한 거고 나름 또그 대응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대응 행동 전략 기준점을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진짜 매너가 아닌 거죠. 그런 매너는 정말 똥매너입니다. 다 공부해서 나름의 기준점과 전략을 세팅해놓고 대응을 하는 건데, 자기 기준과 다르다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희 채널이 아니고 제가 딴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당연히 피하고, 당연히 또 서로 존중할 부분들은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조금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고, 이게 뭐 지금이 바닥이라는 게이 빨간색 시그널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이시면은 지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는 있는데 근처라는 거죠. 근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 차이점들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객관화시켜서 적어도 뇌동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시그넘뱅크에서 솔라나와 카르다노 현물 ETF는 출시 가능성이 낮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더라도 기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다른 토큰들은 암호화폐 시장 밖에서는 거의 인지도가 없다. SEC가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적격 거래소로 수용할 경우에 더 많은 암호화폐 ETF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물 ETF도 나오기 전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가속도의 차이가 날 거고, 이번에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멘트를 어느 정도 수위로 제시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아직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